쌍용 차씨 200, 올 해안에 출시 못한다. 쌍용차가 기업 회생을 위한 전략 차종으로 오는 11월 말에 출시할 예정이었던 C100 차종이 올해 안에 국내에서 출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쌍용차의 2위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조가 인력구조 조정을 반대해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등 생산 차질이 발생해 C100의 올해 말 출시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노조의 부분 파업에 이어 지난달 21일부터 전면 총파업 돌입으로 4천 대 이상의 계약 물량이 출고되지 못해 자금 상황이 악화된 때문이다. 쌍용차의 기획재무본 부장 최상징 상무는 이달에도 노조의 파업과 공장 점거가 지속된다면 쌍용차의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심형 SUV 컴팩트 어번 스타일링 비컬 인 C100은 유로 V 규제를 충족하는 배기량 20리터급 친환경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6단 자동변속기와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이 함께 적용될 모델로 쌍용차의 기업 회생을 위한 전략 차종으로 관심을 모아왔다.